너는 행복하니가 뭐였더라?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좋습니다. 서현이 공부하고 왔어? 지금 해야 됩니까? 아시고요. 오케이. Are you happy? 그랬더니 행복하니까. Yes, I am. Yes, I am happy. Yes, I am. 오케이. 혜리야, 저거 한 번만 터치 좀 해줄래? Thank you. 그 다음에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슬프니까 Yes, I am. Yes, I am. I'm sad. I'm sad. 야, 너 무섭니? Are you scared? 오, 발음 좋아졌는데?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No,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그랬더니 No,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그래, 이렇게 좀 해오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Are you happy가 뭔 뜻이었더라? 너는 행복하니? 예.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 are happy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행복하다야, 너는 행복하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you are happy하고 are you happy 중에서 무슨 느낌이 드는 건 당연히 Are you happy? 그래서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인데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묻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당연히 어떤 시죠, 그렇죠? 시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시는 중요한 시가 원래 다섯 개까지 있는데, 다섯 개다 가르쳐 주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기억을 잘 하니까, 네 개만 가르쳐 줍니다. 제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 뭐뭐 하다, 하다시가 있어야지 문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이름씨.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그 다음은, 이름씨를 꾸며주는, 이름씨가 어떤 것이라 했으니까, 무슨 씨? 어떤 씨?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기 무슨 시냐 하면 이름 시입니다. 그럼 어떤 공기?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건조한 공기, 축축한 공기. 방금 얘기했던 차가운, 뜨거운, 뭐 사람 이런 말이 있다.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겁먹은 사람, 피곤한 사람, 배고픈 사람, 화난 사람.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고 이름 시를 꾸며주는 것을 꾸며주는 어떤 시? 그 다음 마지막 하다시를 꾸며주는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어찌하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하다시인데 어찌 달린다 빨리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급하게 달린다 이런 것들이 어찌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해피는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happy는 행복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are에 대한 얘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일단 나하고 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약속이 덜돼 있죠. 그래서 am이나 is나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들을 보고 비동사랍니다 비동사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쓰는 게 다르다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일 때 쓰는 is 그 다음에 you랑 같이 쓰거나 또는 뭐 they랑 같이 쓰는 you are, they are 이렇게 am, is, are가 있는데 뭐 종류 같이 쓰는 애만 다르지 뜻은 얘도 이 뜻을 갖고 있고 얘도 이, 전부 다이 뜻을 여러 가지 뜻,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다와 있다 하다는 옛다. 네. 응, 이게 하다고요.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오케이, 어디 어디에 란 말과 함께 쓰이면 어디 어디에 이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야. 겠고요. 이다란 뜻일 때는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또는 어떤 시가 오면 어떤 것이다 또는 어떻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하고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시로 바뀐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 되고 행복하다란 뜻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무슨 시예요? 하다신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준다.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바꿔준다.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너는 행복한이라고 묻는 말이니까 happy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Yes, I am happy.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 M인데 그래. 얘를 보고 뭐라고 방금 가르쳤어? 비동사. 뜻은 뭐가 있고? 헤이, 여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무슨 시 된다고? 어떻다. I am happy. 나는, I는 나는이고, am happy는 행복하다.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행복하니까 yes I am, yes I am happy 라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 sad의 뜻은 슬픈. 슬픈이고, 그럼 무슨 시고 어떤 시고 you are sad의 뜻은 아, 그럼 are you sad도 너는 슬픈이고 you are sad도 너는 슬픈이고 그래요? 너는 슬프다죠. 어떻다죠. 어떠니 어떻다 됐죠. 슬프니 슬프다 됐죠. 너는 슬프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슬프다야, 너는 슬프니야, 너는 슬프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you are happy를 뭐로 바꾸니까, 아 참, you are sad를 뭐로 바꾸니까 sad로 바꾸니까 너는 슬프니? 라고 묻는 말이고 yes I am sad. okay, I'm은 뭐 해주린 말이야? 뭐라고? I am.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왜 뭐라 그러냐고. 비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가 있는데 sad의 뜻이 뭐니까? 슬픈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슬프다 라는 하다시로 바뀐다. 오케이. 그럼 scared의 뜻은 뭐겠어? scared 겁먹은 고양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 겁먹은 민준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 아니야, 그런 말을 만들 수 있어. 겁먹게 민준이야, 겁먹은 민준이야. 겁먹은 고양이야, 겁먹게 고양이야. 어떤 고양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겁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겁먹었다는 뭐예요? 나는 겁먹었다. I'm scared. 죠. 난 겁먹지 않았다니까 I am not scared. not이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surprised의 뜻은 뭐라고? 놀란 고양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양이? 그래서 또 어떤 시니까 여기 또 비동사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집에서 좀 해오세요.